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농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4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영농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부작용을 막을 대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괴산군의 표고버섯 재배 농장입니다. 작업자들이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솎아내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이들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로 지난해 성실 근로자로 인정받아 올해도 같은 농가에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치솟는 인건비 부담에 농번기 일손 구하기가 힘들었던 농가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바쁜 철에 뭐 일손을 구하려고 구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뭐 안정적으로 뭐 인력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되니까 저희들은 뭐 농산물 생산하는데 안정적이고 좋죠. 심각한 고령화로 농촌에서는 인력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농가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에 입국 예정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3,400여 명으로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상대로 한 알선업자의 임금 착취나 인권 침해, 외국인 무단 이탈 등의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충청북도는 기존의 업무 협약 방식을 넘어 시군 관계자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대상자를 채용하고 상대국 공무원 동반 입국 등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대국 지자체 직원은 뭐 한 명 내지 한 많게는 세 명 정도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이 분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매일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통역이라든지 생활 상태 같은 걸 매일 같이 점검해주고 있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의존도가 점차 커지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